직장 내 이직이나 이거는 안 나오시고 네. 9-10월 달부터는 변화나 변동이 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운이 좀 풀리신다라고 나오세요. 그게 이직을 말하는 건가요? 이직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이직이 딱 있지만. 그 변동이라고 하신데. 네. 근데 그때부터 운기가 좀 잘 풀리시고 좀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9-10월부터. 그래서 그때부터 운이 좀 풀리시고 만약에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그 이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건강 쪽으로 요쯤 하셔가지고 크지는 않으신데 좀 칼을 좀 대실 수 있다라고 나오시거든요.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 쪽으로 그 신장은 아니신데 그 오른쪽 아래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 요 정도 수술하시는 상처 자국이 조금 보이세요. 9-10월에. 그래서 운도 들어오지만 조금 그렇게 칼이 들어오는 일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건강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우스 같은 건 아니에요. 병. 그러셔요. 그리고 금전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들어오신다라고 해요. 근데 9-10월 넘어서 한번 보셔요. 네. 뭐 약간의 목돈이든 아니면 뭐 조금 뭔가 좀 재미지게 뭐 돈을 좀 손에 만지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병 쪽으로 해서 뭔가 그 수술이든 시술이든 상처가 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